이곳은 낭가위의 한 바닷가인데요. 무료 캠핑장입니다. 예, 이곳에서 이 버스로 여행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예, 주인분들의 허락을 받고 저희가 버스 속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왼쪽 편에서 이제 그 캠핑카 차량 버스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처음부터 맨 앞쪽부터 맨 뒤쪽까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운전석과 보조석이 있죠. 예, 이야, 진짜 버스는 이 뷰가 달라요. 뷰가. 왜? 이 유리창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유리창이 큰 만큼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좋죠. 그래서 자, 이런 천막으로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이 천막을 예,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죠. 자, 다시 당겨서 예, 말면 또 말려 올라갑니다. 자, 자, 여기 지금 TV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TV가 바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제 TV가 이렇게 해서 되고요. 이 앞쪽에 하나, 둘, 세 개의 이 조그만한 이 공간이 있어서 예, 뭐 리모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책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세 개의 공간에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알다시피 다 커튼처럼 다 해놨어요. 이 창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유리창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도 큰 창문 두 개, 왼쪽에도 큰 창문 두 개. 그래서 빛이 너무 세니까 가정집에서 쓰는 커튼 있죠? 두꺼운 커튼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여행을 하시는데 테이블에 이제 운전석 보조석, 여기는 그러니까 시트벨트가 4개, 4명이서 이제 할 수 있는 곳이고, 이 의자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이 지금 이 복도를 지나갈 때 얘가 지금 걸리잖아요. 얘도 이제 벽 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여기 있는 소파가 이렇게 나와서 더블 베드로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이죠. 에, 이제 워낙 근데 두 분들은 이제 에, 그냥 두 분이 여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를 만져서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는 지금 문을 열어놔서 소리가 좀, 파도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들려오네요. 지금 밀물이 다 들어올 때거든요. 자, 여기 부엌은 보면 싱크대, 예, 두 칸, 예, 이거 개수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스 큰 거, 세 개 놓을 수 있는 거, 여기는 오븐이고요. 여기 음식들 서랍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도 뭐 다 공간 있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요겁니다. 자, 이렇게 칸칸이 다 되어 있어서 음식물 찾기가 쉬워요. 예, 저 이렇게 서랍에 보면 이렇게 놓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된 스타일 있잖아요. 캔 같은 거 넣어놓고 보기가 좋아서 예, 이런 거 사용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문을 닫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싱크대 위에도 다 예, 음식 같은 거 예, 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도 예, 큰 공, 여기는 이제 안쪽하고 문을 예, 경계하는, 그러니까 히터를 틀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틀 때 이 여기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캠핑카에서 보시면 보통 캠핑카 안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사이즈, 보통 이거보다 큰 건 거의 없어요. 내가 이 사이즈예요. 저희한테는 약간 더 길고 예, 더 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저희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냉장고고 보통 저 사이즈예요. 자, 그냥 이제 더 들어오시면 이제 샤워장 하고에 나오는데, 여기서 샤워장은 버스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샤워장,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버스에서 이 폭이 저희 차보다 더 넓어서 그런지 지금 복도가 좀 좁다라는 건 느껴지시죠? 왜 그러냐 하면 안에가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을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는 TV가 한 대 더 있어요. 저희들처럼 앞에서도 TV가 한 대 있고 침대에도 TV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싱글 침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싱글 침대 앞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물건들을 정리해놓은 수 있고, 여기는 다 스위치. 예. 여기도 이 천장에 이렇게 붙이 있어서, 사실 옆에 뿐만 아니라 천장에도 있어서, 예, 밝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따로 스위치가 되어 있어서 이 전등불, 예, 하고 있고요. 그 어르신들은 사실 막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싱글 베드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그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게 좀 편한 쪽으로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신발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 놓으셨고요. 예, 여기다가 신발,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옷 같은 거를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 버스 치고 이분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셨다. 이 버스 자체는 1994년 버스랍니다. 1994년 버스. 지금 몇 년 됐나요? 아, 26년, 28년째입니다. 28년 된 차량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번 차량을 봤는데, 너무 예쁘죠?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파이프로 돼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낚싯대 있죠? 낚싯대를 이곳에 넣어 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얘는 What is this? Pipes for dumping. 아, 우리 왜 그 덤프 스테이션 가면 플라스틱 그거 그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물 버리잖아요. 그게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얘를 꺼냈다 뺐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화장실, 예, 예, 화장실 여기 하는 거고, 화장실을 이제 연결해서, 예, 예,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화장실. 어,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냉장고는 저희처럼 가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솔라 패널을 사용해가지고 냉장고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 8단계까지가 있는데 4단계만 사용해도 굉장히 차갑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 전력이 모자라서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솔라 패널로 냉장고까지 다 사용하신다고 해요. 와, 28년 된 버스가 대단하지 않아요? 솔라 패널 두 개밖에 없대요. 근데 사이즈가 저희들 거보다 더 큰가 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물 데우고 하는 거, 예, 샤워할 때 물 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 데우는 히터가, 예, 여기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 깨끗한 물 하는 호스가 여기 지금 보이지요? 예, 호스. 가스통 보이고. 가스통 연결된 거. 아유. 이거 자전거. 예. 이거는 뒤에 실은 자전거 보이고요. 자, 이쪽 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 배터리. There's a battery for lighting. 아, 요 배터리가 안에 이제 전력 같은 거, 그 불 켜고 끄고 하는 그런 사용할 때 하는 그 배터리는, 예, 요걸로 쓴답니다. 그 실내에 불을 켜고 끄는 거. 그리고 요 배터리는 얘는 이제 그 냉장고를 사용하기 위한 배터리는, 예, 여기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 버스 차량 미치니까, 어, 요 또 배터리가 또 있어. Batteries for the start batteries for the bus. 아, 이게 그 시동 걸 때 왜 드르릉 하고 시동 걸잖아요. 그게 스타트 시동 걸 때 이 배터리를 쓴다고 합니다. 지금 배터리가 하나, 둘, 세 번째 있었어요. 다 이거 저기도 배터리, 여기도 배터리. 아, 이거 빨간색 뭔지 아시는 분.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이게 바로 그 맥주를 담아놓는, 맥주를 보관하는, 꽉꽉 찼죠? 예, 지금 아웃박스에 맥주가 있습니다. 아웃박스입니다. 와. 자, 여기는 우리 아들이 막 맥주 박스 쪽으로 가려고 그래. 자, 여기는 가스
큰 가스, 작은 가스. 큰 가스는 아주 난방도 되고요. 예. Fresh water tank in the back. 예. 아, 저 가스 뒤쪽에는 저게 탱크래요. 깨끗한 물을 담는 탱크고, 이 가스 같은 경우는 왜 목욕할 때 물을 데우거나 할 때, 예, 아니면 이 히터를 가스로 쓰신대요. 그래서 가스가 있고, 요 작은 거는 우리 왜, 예, 그 밖에서 바베큐 할 때나 이렇게 작은 거 빼서 쓰잖아요. 그런 용도로, 예, 하신다고 합니다. 바퀴가, 예, 바퀴가 엄청나죠. 여기 안에, 예, 여기도 뭘 넣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예, 뭐가 있지는 않대요. 자, 이 앞에도 이거를 줘서 혹시나 모를, 예. 아,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담아 놓는 곳. 여기 일회용 가스 보이시죠? 요게 일회용 가스. 그 요리를 할 때 가스 버너 저기 보이시죠? 가스 버너하고 여기 여기 예, 요걸로 많이 쓰신대요. 이거 팬. 가스하고 딱 맞는 세트로 된 팬을 이용해서 요리를 많이 하신대요. 와, 오늘 바닷가에 오늘 날씨도 좋고 아침에는 날씨가 안 좋았어요. 지금 파도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옷으로 좀 파도 소리를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내일 아침 9시에 전복을 좀 해서, 이분들이 되게 좋아하신대요, 전복을. 함께, 예,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반이 로타이에요. 예, 그래서 8시 반이라 저희가 오늘 밤에는 파워를 구하기가 힘들고, 내일 아침 9시에, 예, 한번 전복을 캐러 가겠습니다. 아, 이 바다. 여기 캠핑장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버스가 당연히 여기 오닝 있죠? 예, 이렇게 오닝을 탁 펼쳐서 그늘로 만들고, 사실 차례 안에서만 있어도 너무 멋져요. 왜냐하면 창문이 넓고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훨씬 더 뭐 많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처럼 사용하시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예,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아, 지금 파도 소리가 좋기는 한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목소리가 자꾸 커지네요. 예, 이 두 분이 사시는 버스, 예, 덕분에 잘 봤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버스를 하려고 했는데, 예, 또 이런 또 좋은 버스를 또 보니까, 예, 또 약간 부러운 면도 있고 하네요.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이상으로, 예, 멋진 버스, 예,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 loved the tomatoes and he loved the eating everything. Yes.